짱구들 안녕? 자,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시계가 구하게 되어 있고 애가 양수라는 게 돼가 있어. 알겠니? 양수. 해놓고 저렇게 되어 있대. 그러면 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보고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하고 싶어져야 돼. 알겠지? 어차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a의 2x가 될 것이고 얘는 역수니까 1이 될 것이고 a의 x제곱을 곱하고 있어. a의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끝났잖아. 여기에다 1을 더하면 루트 2분의 여기에다 1을 빼면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됐지? 쉽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 대충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얘도 마찬가지지. a의 x제곱을 곱해줄 생각을 해라. 그럼 a의 2x제곱. 그럼 a의 x제곱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a의 마이너스 2x잖아. 그다음에 자, a의 4x잖아. ax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이거는 다 a의 2x제곱으로 다 끝나는 거야. 자, 얘하고 얘 역수 관계지. 그지?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ax야.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역수니까. 그러면 뭐야? 루트 2 플러스 1. 많이 해본 사람들은 바로 알아. 그치? 얘는 1이잖아. 아하, 더하면 2루트 2가 된다고. 밑에는 2루트 2. 그럼 얘는 AEX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 제곱하면, 2 제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얘를 제곱하면, 2 더하기 1, 3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 2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그럼 일단 루트 2로 약분을 한번 해버리면, 루트 2로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니? 그지? 이렇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 그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돼요. 됐니? 어렵지 않다. 딱 보고, 아, AX제곱을 곱해줘라. AX제곱을 곱해줘라. 알겠지? 그냥 익힘이야, 눈으로. 뭐 똑같은 거지. 자, EX제곱을 곱해주면, 얘, EX 플러스 1. 역수니까, 얘 4X, 얘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2x로 다 끝나. 얘가 3이라면 3 플러스 1, 4분의 얘는 제곱이지. 3의 제곱이지. 9. 얘는 역수지. 이렇게 되잖아. 됐니?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까? 12분의 27 더하기 1이니? 그러면 12분의 28, 4로 나누면 3분의 7. 뭐 이렇게 되니? 됐니? 어렵지 않잖아, 봐. 얘도 마찬가지. 2x제곱을 곱해주고 싶자. 마이너스 1, 2에 4x. 뭐야, 완전 똑같네. 그냥 그것만 다르지, 그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됐니? 자, 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1, 8분의. 얘또 제곱이니까, 쏘리. 뭔 소리야. 얘 2x가 3-1, 2분의. 얘가 제곱이지. 9 마이너스. 얘는 또 역수지. 3분의 1. 얘도 마찬가지. 3을 곱해주면 6. 27-1, 26. 3분의 13이 되겠다. 아주 쉽지? 이건 뭐, 껌이야, 껌. 이런 거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이거 A가 1보다 크다 그랬어, A가. 쌤이 이렇게 치환할게. T로 치환할게. 그러면 A-X는 바로 뭐가 되니? T
t분의 1이 돼. 자, 그래서 자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6이고 우리가 구할 게 t세제곱 플러스 t세제곱분의 1이야. 됐니? 얘는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세제곱 저질러 놓고 마이너스 3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지? 없어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시작하면 플러스로 끝난다고 계속 얘기했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그런데 ab가 1이 된다고. 그 다음 얘는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6이잖아. t 제곱 플러스 t 제곱분의 1 쫙 하면 2가 되니까. 아하. 그럼 얘가 8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1은 당연히 뭐가 돼? 2루트 2가 된다고. 알겠지? t 플러스 t분의 1이 2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고. 안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 t 플러스 t분의 1이 항상 a의 2x 이거는 양수야. 양수. 알겠니? 양수라고 항상. 양수. 지수꼴은 항상 양수라고. 자, 자, 얘 세제곱인데 얘가 2루트이니까 세제곱하면 16루트이지. 8에다가 2루트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에 얘가 2루트이니까 16루트2에서 6루트2를 빼면 10루트2가 된다. 알겠지? 그냥 치환을 하면 좀 보기가 편하잖아. 항상 양수다 이런 것들. 양수. 알겠니? 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자, FP는 2분의 1에 AP-A에-P야. 얘가 2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AP-A에-P가 얼마라는 소리야? 4라는 뜻이고. 아, 귀찮아. 얘 T로 치환할래. 알겠지? A가 1이 아닌 양수였다. 1이 되면 그냥 1이잖아. 알겠니? 그럼 얘는 당연히 T분의 1이지. T-T분의 1이 4래. FEP는 자, 2분의 1에 A에 2P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지. 그러면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요 녀석은 2분의 1에 T 플러스 T분의 1 T 마이너스 T분의 1 이거 구하면 되지. 이게 된다고.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은 t 마이너스 t분의 1의 제곱에 그지? 자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4 차이 나지? t제곱 t제곱분의 1 똑같이 있잖아. 얘는 샥 하면 2고 얘는 샥 하면 마이너스이니까 4가 필요하잖아. 됐니? 자 t 마이너스 t분의 1이 4래잖아. t 마이너스 t분의 1이 4래잖아. 왜 안 나오고 그래? 그지? 4래잖아. 그러면 16 더하기 4, 20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t 플러스 t분의 1. 그래야 20이 되지. 됐니? 자, 그래서 t 마이너스 t분의 1은 4. t 플러스 t분의 1은 2루트 5. 곱하기 2분의 1. 찡, 찡. 하면 4루트 5. 뭐. 아주 쉬운 내용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치환을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둬야 돼. 이런 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뒤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가지. 알겠니?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